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부산항 신항 확장 사업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송도가 제거된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환경부와 협의해 송도를 없애는 대신 1,400제곱미터 규모의 대체 녹지를 석컨테이너 부두 일대 조성하는 내용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송도로 인해서 오는 2023년 개장하는 석컨테이너 2에서 5단계 부두가 규모와 연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승무원 1,400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오늘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검역당국이 승무원 하선을 금지하고 급유와 선용품 공급만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는 로열 캐리비언사의 퀀텀 오브 더 시즈호는 오전 중 곧바로 기름 공급을 시작한 뒤 오늘 내로 다시 출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파워 반도체 전문가 양성 사업을 부산시가 맡게 되면서 부산 지역 주요 대학과 기관에서 석 박사급 전문가들이 대거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파워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주관 지자체로 부산시를 선정하고 150억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서고가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70km로 상향된다는 제목이 사회면 톱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서고가로 전 구간 제한 속도를 70km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과속 방지를 위해 제한 속도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